안녕하세요. 우영아 TV 부산 큰 TV 우영 원장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케이스는 신경통로가 중심과 나가는 길목이 지나가면서 싹 막혀 있는 케이스를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했던 케이스 가져봤습니다. 여러 마디의 통로가 막혔을 경우는 이제 흔히들 후방 유압술 및 감압술을 이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유압술 자체를 받기 힘드신 분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감압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증례 가져와 봤으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신경통로가 위에서 아래로 막히면서 내려가는 경우. 보면 이 지금 굽이굽이 나가는 도로 자체에 차량 한 대가 시원스럽게 내려가는 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신경통로가 잘 뚫려 있다면은 다리 저리거나 허리 아픈, 엉치 아픈 증상이 거의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길이 정체된다면은 신경병증성 통증이 발생해서 파행과 하지저림감을 이제 호소할 수 있게 됩니다. UVE, Foraminotomy and Central Decompression, 이게 나가는 추간공 감압술과 중심감 협착증을 감압하는 그런 증례입니다. 4년 되셨고요. 오른쪽 다리가 많이 저리고 주사, 신경주사 맞아 효과 없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보면은 4번, 5번과 5, 6번 사이 화살표로 표시한 부위가 추간공이 이제 막혀있을 법한 그런 병변이고요. 이분은 인공관절을 우측 고관절에 시행하시고 이후에도 다리 저림 증상이랑 고관절 통증이 지속돼서 내원하셨습니다. 시행한 MR 소견 보시면은 4, 5번 레벨의 중심 협착제, 여기 보시면은 중간 협착이 고도로 꽉 막힌 소견과 추간공 쪽도 오른쪽으로 다 막힌 소견 관찰되시고요. 그 밑에는 5, 6번 쪽은 중간은 괜찮은데 나가는 추간공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신경통로가 다 막혀있는 소견 보이십니다. 그리고 3, 4번 쪽은 이게 중심통로 협착증이 중중도, 그러니까 꽉 막히진 않았으나 증상을 야기했을 정도로 3번 신경과 4번 신경 증상이 보이셨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위쪽부터 3, 4, 4, 5, 5, 6병변이 있는데 5, 6변 나가는 쪽 추간공 병변, 이게 추간공 병변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5번에 나가는 추간공 협착증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 5번, 3, 4번 중심과 4, 5번 중심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압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게 5번, 6번에 나가는 추간공 병변이고 이게 황색인데 얘가 두꺼워져서 신경통로 이렇게 뚫었고요. 혈관이 보이지만 이 나가는 신경입니다. 5번 신경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4, 5번에 나가는 추간공도 황색인데가 보이고 이를 뚫고 신경공이 이제 다 열린 소견 관찰되시고, 3, 4번 쪽은 4, 5번 쪽이죠. 중심통로 협착증을 정리하고 신경관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3, 4번 쪽도 마지막으로 중심통로를 다 확보하고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부터 3, 4번, 4, 5번 중심, 4, 5번 나가는 쪽, 5, 6번 나가는 쪽 이렇게 돼 있으면 수술을 나사목 고정을 6개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은 나사목 고정을 하고 위아래를 뚫는 수술을 하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하면은 그런 수술 자체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이렇게 감압을 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병변, 다발성 추간공 협착증과 중심관 협착증이 있게 되면은 대부분 유압술을 많이 떠올리게 되고요. 고령 환자분들은 골밀도가 낮아서 유압술이 무리됩니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우면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렇게 중심관과 추간공을 선택적으로 감압하면은 증상 호전을 도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중심관과 양측 추간공을 같이 막혀 있는 경우는 양측 추간공을 감압을 하고 중심관만 천천히 또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나이가 많으신 고령 환자분에 한해서 할 수 있고 나이가 좀 젊은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런 감압 병변이 있게 되면 수술을 유압술을 해서 양측 신경공을 넓혀주고 후방 감압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항은 이제 고령에 한해서
기저질환 좀 많이 환자 많은 환자분들의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경통로가 위에서 아래로 모두 막혀서 내려가는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길 따라 신경통로를 감압해준다면은 좀 큰 수술을 피할 수 있으면서 신경통을 확실하게 감압할 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 수술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런 내시경 케이스 외에도 좀 더 좋은 케이스 가져와서 여러분께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